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본체 가격이 20만 원인 컴퓨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20만 원으로 만든 컴퓨터입니다. 이것도 겉보기에는 그렇게 싼 컴퓨터인지 티는 잘안 나죠. 영상 초반이라서 좀 이르긴 하지만 이 컴퓨터로 플레이한 배그 성능을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민 옵션 기준으로 생각보다 꽤잘 나오는 것 같죠? 그러면은 이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컴퓨터는 총 2단 변신을 시켜볼 생각인데요. 변신을 할 때마다 성능이 한 단계씩 올라가니까 요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제가 구형 재원 영상을 좀 올리고 있는데 지금 올리는 것들까지는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컴퓨터에 사용한 부품 목록을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되는데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한 부품들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CPU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참고로 오늘 사용할 CPU 가격이 8,500원짜리예요. 뭐 다른 구형 CPU는 3,000원짜리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8코어에 16스레드인데도 8,500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사양으로 이 가격대인 중고 CPU는 많지는 않을걸요? 물론 최신 제품들에 비해서는 성능이 비교도 안 되게 떨어지긴 하지만 20만원짜리 컴퓨터에 딱 맞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실물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제온 E5-2630V3라는 CPU입니다. 요거는 2014년도에 출시된 서버용 CPU인데요.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6.7달러 정도에 살 수가 있게 됐고요. 현재 환율 기준으로 8,5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8코어 16스레드에 S3 캐시는 20MB고요. 기본 클럭은 2.4GHz에 부스트 클럭은 3.2GHz까지 올라갑니다. 확실히 이게 최근 제품들에 비하면 클럭 속도가 좀 많이 낮죠? 그래도 제 생각에 8,500원이면은 용서가 되는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사실 이 컴퓨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메인보드인데요. 반대로 아까 전에 그 CPU를 쓰려면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중국 로컬 보드 제조사 말고는 이런 보드를 안 만들어요. 뭐 에이수스나 기가바이트 같은 글로벌 제조사들은 안 만드는 보드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국 로컬 제조사라고 하는 곳은 모두가 처음 들어본 곳들인데요. 이런 중국 로컬 제조사들은 보드 품질의 산포가 상대적으로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제품마다 수명이나 뭐 성능의 편차가 되게 좀클 수가 있어요. 보통 제조업에서 제품 아웃풋 파라미터 산포 관리를 대략 한 3시그마 정도로 하는데 뭐 이런 곳들은 6시그마라도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싼 맛에 사는 거는 장난감용으로 가지고 노는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그런데 이런 중국 로컬 보드들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저렴하지 않은 보드들도 있어서 그런 거는 그냥 안 사고 웃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제일 싼거 사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그냥 고장나면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품질이 뭐 완전 개판까지는 또 아니라가지고 어느 정도 잘 굴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거의 뭐 GTX 1060만큼이나 오래 굴러다닌 라데온 RX 570 8GB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채굴에 쓰였던 카드고요. 저는 6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면서 이것보다 싸게 구할 수 있는 카드는 없는 것 같아요. 중고나라에서는 아마 6만 원보다는 조금 비싸게 거래되는 것 같은데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그런 채굴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싼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제조사 AS는 만료가 된 제품이라 가지고 그냥 쓰다가 고장나면 버린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잘 쓰려면은 청소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안쪽에 서멀그리스도 제도포를 해주면 좋은데 나중에 제가 그런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그래픽카드 다음으로 나머지 부품들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메모리는 또좀 말도 안 되게 싸게 구했습니다. 요게 DDR4 2133MHz에 8GB 메모리 두 개인데요. 요거 개당 11,000원, 11,000원에 두개 해가지고 22,000원에 16GB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냐면은 요게 서버용 ECC 메모리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PC에서는 원래는 못 쓰는 메모리라 가지고 중고품 수요도 적은 편인데 오늘 사용하는 CPU는 애초에 서버용 CPU이기 때문에 요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중고나라에서는 제가 산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싼데 저는 서버 관련 커뮤니티의 장터에서 구했어요. 조만간 제가 또 중고부품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SSD입니다. 요 SSD는 다나와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게 NVMe SSD로 선택을 하고 가격순 정렬을 해가지고 가장 싼 걸로 산 거고요.
정말 브랜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순전히 가격으로만 선정을 한 거라서 이 가격으로 살 수가 있었죠. 이게 11,000원 정도 하는데요. 어쨌든 아마 이거는 노트북에 OEM으로 꽂혀 있었던 제품을 빼가지고 따로 파는 거라가지고 AS는 안 된다고 봐야 되지만 애초에 SSD라는 제품 특성상 고장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초기 불량만 안 걸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용량이 이게 128기가라는 게 가장 문제긴 하죠. 가격이 20만원짜리 컴퓨터에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만원 정도 더 써가지고 용량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저는 일단 최대한 20만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이거 128기가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는 제가 다나와 장터에서 중고로 FSP의 500W 제품을 11,000원 주고 샀어요. 중고품 판매하시는 업체에서 산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고부품은 좀 가격만 저렴하다면은 개인보다는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낫다고도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업체에서 사면은 기본적으로 AS 기간을 일주일이라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켜봤는데 뭐 제품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환불받기에도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이스는 전면 2펜의 미니 케이스를 골랐는데요. 처음에는 아예 완전 싼 이런 케이스를 써볼까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새 컴퓨터 느낌은 주고 싶어서 10,000원 정도 더 써서 이쪽으로 왔고요. 전면에 120mm 펜이 두 개나 달려 있어서 쿨링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즈가 사이즈다 보니까 메인보드 규격은 마이크로 ATX 포함해서 더 작은 사이즈만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오늘 쓸 메인보드가 마이크로 ATX라서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마지막 부품 쿨러인데요. 쿨러도 진짜 제일 싼 제품을 사기 위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어요. 다나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CPU 소켓에 맞는 쿨러 중에 가장 저렴한 것도 한 2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길래 알리에서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5.99짜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펜 사이즈는 120mm인데 타워형이 아니고 이렇게 플라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PU랑 닿는 바닥 쪽 플레이트 부분은 냉각핀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표면이 근데 좀 아주 매끄럽거나 하진 않아가지고 더더욱 서멀그리스가 필수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멀그리스가 기본으로 들어있기는 해가지고 이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8가지의 부품이 다 모였는데요. 잠깐 조립을 하고 게임 성능 위주로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이 케이스가 진짜 작아가지고 그래픽카드 넣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카메라에 어느 정도 사이즈로 잡히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되게 작을 거예요. 진짜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케이스를 조금 더 큰 걸로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조립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픽카드까지 어쨌든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한번 켜볼게요. 오, 근데 잘 켜지고요. 케이스는 진짜 이쁘긴 이뻐요. 앞쪽에 이렇게 LED 펜 두 개가 잘 들어오면서 되게 이쁘게 켜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자리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요거는 다시 내려놓고 성능 테스트 결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능이 어떤지 간단하게 세 가지 게임만 보여드릴게요. 모든 게임은 풀 HD 해상도에 게임 옵션은 낮음으로 선택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배그만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지금 플레이 시간이 19분 정도 지나가는 타이밍인데 평균 115프레임에 하위 1%는 58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옵션이 국민 옵션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뭐 게임 할만하지 않아요? 물론 스터터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살짝씩은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웬만큼은 원활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요거 20만원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툼레이더는 평균 프레임이 배그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하위 1% 프레임하고 평균 프레임 간 차이가 상당히 적죠. 60Hz 주사율의 모니터를 쓴다면 끊김을 거의 못 느끼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꽤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옵션이 낮다 보니까 그래픽의 아름다움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이버펑크 2077인데요. 솔직히 사이버펑크는 20만원짜리 컴퓨터에서 무리인 게임인 거는 맞죠. 평균은 45프레임에 하위 1%는 34프레임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게임 성능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 1단 변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하이퍼스레딩 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CPU가 8코어 16스레드거든요. 그런데 게임에 따라서 하이퍼스레딩을 꺼서 8코어 8스레드로 만들면 오히려 프레임이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어떤 게임들은 그냥 켜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이퍼스레딩을 꺼봤어요.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보면은 완전 옛날 레거시 바이오스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도 UEFI인데 인터페이스를 레거시에서 안 바꿔놨더라고요. 아무튼 상단 메뉴 중에서 이제 인텔 RC 셋업이라는 부분에 들어와서 첫 번째 프로세서 관련 메뉴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 메뉴에서 하이퍼스레딩을 켜고 클 수가 있는데요. 기본은 enable이지만 이거를 disable로 바꿔주면은 하이퍼스레딩이 꺼집니다. 그래서 끄고 나서 윈도우 작업 관리자를 켜보면은 이렇게 스레드가 8개로 코어 개수랑 같아진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배그에서는 오, 생각보다 성능 향상이 좀 큰 것 같죠? 평균 프레임이랑 하위 1% 프레임 둘 다 거의 10% 정도가 올라갔어요. 아니 하이퍼스레딩만 껐을 뿐인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 정도면 진짜 좀 할만한데요? 그리고 툼레이더에서도 동일하게 프레임 상승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배그만큼은 아니긴 했어요. 하위 1% 프레임은 더 낮게 나와서 이거는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하위 1% 프레임이 약간 좀 측정할 때마다 편차가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냥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이버펑크에서도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평균 45프레임에 하위 1%는 35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냥 똑같다고 봐야죠.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1단 변신만 한 상태에서도 배그처럼 CPU 성능을 많이 타는 게임에서는 성능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2단 변신을 해볼게요. 2단 변신은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입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오버클럭이 되게 간단해서 초보자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라데온 드라이버 겸 유틸리티인 아드레날린에 들어가면은 상단 메뉴에 성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간 다음에 바로 아래 튜닝이라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자동 튜닝하는 메뉴도 있는데 해보니까 뭐 기본 상태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른쪽에 수동 튜닝을 했고요. GPU 코어 클럭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다운되고 이래가지고 최대 클럭을 10% 정도만 더 올리는 수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래픽 메모리 클럭을 왕창 올려봤는데요. 이 카드 기본 메모리 클럭이 1750MHz인데 2150MHz로 400MHz를 올려봤습니다. 근데도 잘 버티더라고요. 클럭 올리고 나서 오른쪽 위에 변경사항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 다음 왼쪽에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오버클럭이 잘 됐나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대략 한 5분 정도 돌려봤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요. 요거 통과한 다음에 타임스파이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역시 문제 없이 돌아갔는데 테스트 결과가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버클럭 영향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게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1단 변신에서 했었던 하이퍼스레딩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픽카드 오버클럭도 추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배그 결과부터 볼게요. 지금 왼쪽이 1단 변신 그리고 오른쪽이 2단 변신 상태인데요. 생각보다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위 1%는 5프레임 정도 떨어졌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평균 프레임에서도 차이가 없어요. 중간에 보시면은 메모리 클럭이 2150MHz인 거 보이시죠? 이걸 보면은 배그에서는 그래픽 로드를 이미 100%로 하고 있지만 CPU 파워가 딸려가지고 성능 향상이 없었던 거죠. 아까 1단 변신 때는 CPU 쪽을 건드렸으니까 성능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자, 근데 그래픽 카드 성능이 중요해지는 툼레이더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5프레임 정도 올랐죠? 하위 1% 프레임은 동일하지만 어쨌든 배그보다는 성능 향상폭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이버펑크에서도 성능이 더 올라갔어요. 평균이랑 하위 1% 프레임이 10%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GPU 성능에 포커스되어 있는 게임에서 향상폭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중국산 메인보드에 개조 바이오스 적용하는 것까지 넣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준비가 좀 안 됐어요. 아마 개조 바이오스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게 뭐지 싶으실 텐데 CPU를 항상 최고 부스트 클럭으로 작동하게 하는 그런 트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못 보여드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를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메인으로 쓰시려는 분은 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전력 사용량도 계측을 해봤어요. 이 중국산 메인보드 종특이 있는데 하드웨어 인포 상에서 CPU 전력 사용량 체크가 좀 정확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툼레이더 벤치마크를 돌린 상태에서 실제 전력 측정기로 사용량 측정을 해봤더니 250W에서 260W 전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고사양 컴퓨터보다 이런 거 만지는 게왜 이렇게 재밌죠?